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태초에 하나님 그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네요. 만나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이 너무 궁금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은 무엇인가? 오늘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떻게 계셨을까 질문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 기쁨과 즐거움의 완벽한 교제가 있었던 시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완벽한 그런 기쁨의 삶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단순히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의 차원을 초월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관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가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어떤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외에서 밖에서 시간 전체를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론 가운데 블랙홀 이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인해서 전자기, 복사, 빛을 포함하여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을 가리켜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시간마저도 왜곡되고 변형되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 블랙홀마저도 초월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드시고
또 그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지 태초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노먼 카이슬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 만든 이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처럼 그 시작이 있는 것들 뿐이다.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실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창조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